뭐죠? 와, 와 키보드 고장났나요?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레킹 볼링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할 때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에 한조가 이제 볼링 핀처럼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한조님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서 있는데 이제 레킹 볼이 갈고리를 여기 첫 번째에다가 매달 겁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이용해서 발사해서 최대한 많은 한조를 죽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시! 다 죽었어. 고시. 자, 여러분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볼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흰색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갈고리가 갈고리는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진력을 이용해서 한번 돌아볼까? 우우! 갈까 봐. 어, 뭐야 이거. 안 돼! 야, 잠깐만!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올라가면 돼.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다고! 아, 쏘지 마! 기다려, 올라갈 수 있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간다! 아! 자,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판 빵명, 빵개 쓰러뜨렸고요. 자, 그 두 번째 판 바로 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바로 발사해야겠네. 자, 뒤쪽에서 여기서부터 갑니다. 자, 과연 나는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와, 나이스! 아, 와, 스트라이크 까비! 와, 진짜! 와, 이거 첫 번째 거 한 개라도 했으면 스피어 각인데, 아,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판 10개 쓰러뜨렸고요.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비님 과연 몇 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포비님 아, 아. 자, 오, 안 떨어졌어요. 다행히 안 떨어졌고 달려갑니다. 와, 자, 핀 한 개 남았습니다. 민둥님 살아남았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기회 때 이거 쓰러뜨리면 스페어예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판 포비님 두 번째 판 바로 가겠습니다. 갑니다. 저거 처리하면 스페어예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포비님은 스페어 간다. 오, 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 또 아까 제 골 났거든요.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한조 화살 계속 쏴주세요. 저 맞아 죽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맞아 죽기 전에 맞아 죽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맞아 죽기 전에 아. 자, 여러분들 현재 포비님과 제가 동점이고요. 이번에 민둥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둥님 준비됐죠? 바로 갈게요. 갈고리 걸어주시고 어디서 걸게요? 거기서 건다고요? 오, 굉장히 세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민둥님의 괴력 보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민둥님 몇 개까지? 따다다다다. 와, 한 명 남았습니다. 한 개 남았어요. 다 쓰러뜨리고 한 개만 남겨놨습니다. 와, 스트라이크 까비. 자, 지금 한 개 남았습니다. 민둥님 여기서 저거 쓰러뜨리면 스페어 성공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던져. 민둥님 갑니다. 굴러서 따다다다. 와, 굴러서 따다다다. 와, 가볍게 커브를 주면서. 와, 완전 멋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휴가 나오신 고니님께서. 고니 평상시에 볼링 잘 치시나요? 볼링 잘 치시나요? 아, 볼링은 첫다음은 140점. 140점. 자, 그러면 고니님의 첫 번째 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고니님 평상시에 140점을 네, 뭐야? 볼링할 때 커브 치는 거. 커브 치는 거. 괜히 쓰잘데기 없죠. 그러다가 역구렁텅이 빠지거든요. 아, 뭐죠? 와, 키보드 고장났나요? 와, 진짜 개못했다 방금. 와, 야, 고인님 첫 번째 판 한 명도 못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판 바로 갑니다. 자, 과연 두 번째 판은 와, 잠깐만, 스트라이크야? 와, 두 번째 판 스페어 처리 완벽한. 와, 첫 번째 판에 한 명도 못 죽였는데 두 번째 판에 이렇게 해서 스페어 처리했습니다. 이런 민둥님이랑 동점이죠. 와.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그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님 볼링 잘 치시나요? 20년 동안 쳐본 적이 없어요. 쳐본 적이 없다고 마그님.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링 처음으로 해보십니다.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고생 갑니다. 마그님 갈고리도 못 걸어요. 자, 이거 약간 좀 위험합니다. 아, 세 개 쓰러뜨렸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들거든요.
번째 도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바로 갑니다. 마그님의 두 번째 도전 돌렸고요. 와 그래도 스페셜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와 이렇게 되면 지금 민둥 마그 고니님의 우승으로 끝났네요. 와 세 명 공동 우승 이렇게 해서 네 해피엔딩 볼링 레킹 볼링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실 것 같이 바로 진행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